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밖이 워낙 덥잖아요. 저희 수익버스는요, 빵빵하게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안전하게 운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스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이게 네. 무슨 일이래요? 저는 사실 FOMC만 잘 넘겼다. 맞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잘 넘겼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시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힘들어요. 자연재해가 좀 있었어요. 어떤 네. 재해죠? 에코프로 머티의 이제 2대 주주 사모펀드사가 네. 지분의 이제 3%를 매도했다. 사실 5월 21일에도 한번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 가격 거의 70% 반등이 나와줬고 30% 반등이 나와준 상태에서 한 번 더 어제 장 그 시간 외에서 한 3% 블록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2차전지 섹터도 밀리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좀 바이오 또 그리고 반도체 섹터까지 차이 매물 나와주면서 주말을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결국에 5월 21일에도 에코프로 머티가 블록D로 인해서 조정이 나와졌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오히려 플러스 30%까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1조 가까운 시설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100%, 200% 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만 살아나면 에코프로 머티는 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번에 수입버스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소개해드리고 바로 15% 상승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때 놓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모아갈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코스닥의 하락 그리고 오늘 성장주들의 하락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힘든 시장 안에서도 오늘 종착지에 도착한 버스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좀 몇 개가 많은데요. 아, 몇 그래도 개 또 오늘 많아요? 시장 분위기상 네.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마녀공장이 이제 전일 화장품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면 오늘은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전일 시간에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장중에 거의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왜냐하면은 180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선크림 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는 이 180억 규모의 시설 투자 얘기만 나와도 거의 뭐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20%, 30% 상승이 나와줍니다.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요. 네. 아까 에코프로 머티는 2월 28일 날 1조 투자를 했어요. 시설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는 반드시 기회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가 좀 달고 있긴 한데 저는 화장품 섹터의 모멘텀과 또 시장의 헤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2차 목표가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뭐 당연히 오늘 장중에 크게 시세가 무질돼서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했는데 2차로 22,700원을 2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를 19,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4,000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윗꼬리가 네. 길게 달려 있어서요. 2차 목표 주가로 22,700원을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헤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주가 오늘 시장에서 네. 눈에 띕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도 두 가지 버스 준비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버스 노선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안정적으로 네.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때로는 과속까지는 아니어도 빠르게 맞습니다. 달릴 수 있는 또 수익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중기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는데 네.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오늘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급여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보상 패키지가 또 찬성이 가결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앞으로 테슬라를 중점으로 각종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여파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FSC 마을 그리고 또 로보택시 마을 모델 2 마을이 있는데요. 오늘은 휴머노이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 자체가 네. 테슬라와 관련된 맞습니다. 마을이에요.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마을이다. 그럼 약간 로봇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인간형 로봇이잖아요. 인간과 똑 닮은 로봇이고 우리가 협동 로봇에서 가장 대표격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 또한 휴머노이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쪽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로봇 섹터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로봇주를 갖고 왔습니다. 앞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좀 큰 게 뭐 반도체, 2차전지 네. 어떻게 보면 상장주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로봇 마을, 휴머노이드 마을로 한번 네. 떠나볼게요. 버스 번호 공개해볼까요? 버스 번호는요. 45491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54910번 버스입니다. 혹시 이 버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입니까? 엄청 타 있어요. 엄청 네. 타 있다. 그럼 수익률은 어떨까요? 수익률이 너무나 좋죠. 왜냐면 4월 중순에 거의 이거 수입 버스를 처음에 출발했을 때 4월 네. 17일 날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4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두산 로보티스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발 매수가 강하고 특히 로봇 섹터에서 두산 로보티스의 반등 흐름이 굉장히 큰데 사실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 1등이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4등입니다. 중국을 포함하면 저 중국을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포함하면 6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탄탄한 라인업과 올해 하반기에 또 북미 지역에 협동 로봇 관련된 솔루션을 또 이제 공급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반발 매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금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어떤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크게 올라갔다기보다는 항상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과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편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도 있고요. 결국에 또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변압기와 전선 부족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 종목들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로봇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사람당 한 개씩 1인당 1로봇을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부터 기가팩토리에 투입되고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이제 각종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또 그리고 협동 로봇 관련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상징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갈수록 반 테슬라 진영들도 결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들고 와봤습니다. 한동안 그 지수 편입에 대해서 팬업계라는 신드롬을 네. 들고 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두산 로보틱스였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수급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들어봤어요. 그럼 어디까지 이 버스가 달릴 수 있는지 가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가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 하시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96,0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75,000원, 목표 주가는 9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슬라와 관련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두산 로보틱스 마을을 향해 가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수익버스도 공개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어느 노선입니까? 주말을 앞두고 또 시장이 항상 안 좋을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랑버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또 가졌습니다. 파랑 버스, 시내 버스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버스 노선이 모두 다 중기 버스입니다. 혹시 마을 중에 네. 음식류 마을 들립니까? 오늘 음식류 마을이 좀 핫한데 네. 오늘 좀 과도한 낙폭과대에 대한 움직임이 크잖아요. 왜 네. 사실상 에코프로 머티가 개별적인 악재로 빠지는 건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빠지는 것도 2차전지 업황의 어떤 부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대주주의 블록들로 인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2차전지 빠지죠. 2차전지 빠지니까 옆에서 바이오 빠지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일시적인 낙폭과대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오늘 강했던 음식료주가 어쩌면 쉬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은 낙폭과대 마을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2차전지 마을, 바이오 마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마을,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이 깊은 종목 중에서 네.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마을로 떠나볼게요. 그럼 그 반도체 마을을 향하는 수익버스 번호는 무엇일까요? 충분히 많이 빠졌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오늘 또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낙폭 과대의 어떤 이제 대표격인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05445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54450 번버스입니다. 최근 반도체 안에서 정말 주가가 좀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또 눈여겨봐야 될 모멘텀 소개해드리죠. 바로 텔레칩스라는 기업을 정말 오랜만에 들고 와 봤어요. 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우리가 화신이라든지 뭐 서현이화, 뭐 그리고 SL, 뭐 HI만도 종목들 가져오는 족족 강한 시세가 분출됐었잖아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의 어떤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혜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의 거의 한 80% 가깝게가 현대차 그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VN이라고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핵심 칩들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MCU 칩이라든지 또 이제 MPU 칩을 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텔레칩스가 너무 지나친 낙폭 과대가 나아졌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HBM 대표 수혜 종목인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이수 페타시스 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차량용 반도체가 하락에 나와줬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또 수급적인 영향으로 추가 하락에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의 주가 조정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에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MPU가 적용된 또 그리고 ADAS 시스템 온칩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MCU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해서요. 32나노미터급 MCU를 공동 생산하기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차량용 반도체 칩 개발과 또 그리고 현대차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대차 그룹의 어떤 매출 성장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기대된다는 관점에서 텔레칩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차량용 반도체인 텔레칩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뭐 충분히 빠진 상태다 보니까 눈 감고 1차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눈 같아요. 눈 감고 1차 매수요? 네, 1차 네. 매수요. 그래서 충분히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미끄럼틀처럼 너무 지나치게 하락 흐름이 나와줘서요. 1차 매수로 현재가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로 23,4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는 23,400원 손절 라인도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잘 참고해보세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 성장주들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주도 테마들이 좀 쉬어가서 많이들 대응하기 힘드실 텐데 오늘 장까지 다 확인하고 또 김준호 매니저님을 찾아뵙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려서 큰 시세가 분출되다가 오늘 약간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굉장히 미세한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하반기 업황 턴 어라운드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또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섹터와 종목들 공개할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할 수 있는 시장 이야기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